네, 이동규 회장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규 회장님 올라오셔서 기왕이면 위에 올라가서 네, 할까요? 예, 이왕이면 이쪽 좀 위에 예, 올라오셔서.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규 회장님께서 위촉패를 전달해 주실 분은 네. 예, 건성동 명예 회장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오시죠. 예, 위촉장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위촉장 성명 권성동 직책 명예회장 귀하를 협회 정관에 의거 상기와 같이 위촉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예, 지금 저거 저것도 주셔야죠. 예, 저것도 주셔서 요거 같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펼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네, 두 분이서 사진 자, 촬영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또 누가 받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네, 우리 이동규 회장님 잠시만 내려가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김선희 이사장님이 네, 위촉장을 전달해 주시겠고요. 받으실 분들은 두 분입니다. 김철수 남상의 고문님 두분 올라와 주세요. 김철수 남상의 예, 상인 고문님 두분 함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분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위촉장 성명 김철수 직책 상임 고문 귀하를 협회 정관에 의거 상기와 같이 위촉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사단법인 한국 시니어스타 협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것도 받으시고 네, 두 분이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네. 할게요. 네, 여기 감사패가 옥으로 만든 거라고. 옥이요, 옥. 네, 감사패가 옥이에요? 옥으로, 예, 옥이에요. 아, 네, 옥이에요. 옥으로 만든 아주 거라고. 귀한 감사패네요. 네. 아, 네. 자, 계속해서 감사패 위촉장 성명 남상해 직책 고문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옥 주시죠? 네, 옥으로 아, 되어 있는 저것도 네. 위촉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축하합니다. 네, 예. 멋지게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요. 포토타임 가질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촉패를 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예. 감사패를 드릴 차례인데요. 네, 이번에 감사패를 또 전달해 주실 분은 네, 이동규 회장님 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위촉패를 받으실 분은 아니,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네, 김용인 회장님 네, 자리해 주셨나요? 네, 김용인 회장님 네, 올라오세요. 자, 감사패. 네. 아, 이거 없어요? 예. 감사패. 자, 귀하께서 우리 협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력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3년 4월 5일 사단법인 한국 시니어스타 협회 회장 이동규, 이사장 김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에서 네, 사진 촬영하시고요. 자, 이어서 감사패를 받으실 분 소개할게요. 실바이비TV의 엄록한 회장님 올라와 주세요. 엄록한 회장님, 예. 트로피인데 옥으로 된 아주 귀한 예, 네. 트로피입니다. 네. 자, 실버 아이티비 엄록한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패 내용은 네, 아까 조편인 거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하시고. 네,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받으실 분, 다물 오케스트라의 전장수 단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감사패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감사패 전달하실 분 네. 우리 김선 이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김선 이사장님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패를 받으실 분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스튜디오 와 대표님이시죠? 허주민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네, 이어서 수상하실 분은요. 네, 주식회사 자쿠모 쇼파의 박재식 회장님 올라오세요. 네, 박 회장님 올라오시고요. 예.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받으실 분 LCS 그룹의 노현수 대표 이사님 올라오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선 이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를 또 전달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철수 상임고문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김철수 상임고문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상하실 분 호명할게요.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편집국장님. 예. 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받으실 분 충주 오페라의 김순아 단장님. 네. 자, 우리 아유, 김순아 단장님. 너무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자, 이어서 여기 장기봉 감독님이 대신 수장해 주셔야겠네요. 송승한 예술 감독님의 감사패를 대신 받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서 절친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받으셔서 송승한 감독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네,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영화 이연의 감독이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장기봉 감독님. 네, 우리 김철수 네, 상임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심 요양센터의 김현숙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김현숙 대표님. 네. 김현숙 대표님. 네, 예, 천천히 오십시오. 예. 이쪽 올라오셔서 이쪽으로 서시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예. 자, 이제 그 이번에는 누굽니까? 네, 아 이번에는 예. 아, 감독님 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네, 예. 협회 영상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독님 잠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협회가 어떤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기봉 감독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시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자, 기대하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회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ciding on this design. 아니, 요즘도 쫓아다니는 거야, 그 인간들? 그러니까요. 그게 다 그 현상금 때문 아닐까요, 누님? 아니, 수년이 지났는데 무슨 수로 친구를 찾냐고. 아유. 그러니까요. 그게, 아, 그 여자가 방송에 제보만 안 했어도.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가득 담긴 추억이 울고 있는 내 곁에 매물도는 이별의 흔적 어디에도 시선둘 곳 없이 이대는 우리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서로 다른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우리 사랑을 간직하고 살면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 혹시 이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죽어서도 이어지는 연이 이연이라고 해요. 아이씨발! 내가 걔 조순모이냐? 어? 뭐가 그렇게 도도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랑 네 엄마랑 날 쳐다보는 그 개쓰레기 같은 눈 꽉 끼워버릴 거야. 이. 저 신부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해. 그렇다고 신부를 다그칠 수도 없고. 다그쳐서는 안 되고. 저 신부는 절대 발설을 못해. 여보, 제발 애들 원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름 선생으로서 보람되게 살았다. 맞는데요. 아, 예. 저 앞에 섬에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분이 자카모 회사 답사차 나오셨는데 혹시 괜찮은 숙소 있으면 하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지 말아라.
저희가 그 조선통신사라는 그 아까는 그 우리가 실적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저희는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라는 뮤지컬을 올 가을에 거창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우리 사단법인 시니어 스태프와 담을 오케스트라 우리 전장수 감독의 감독 아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공연 개요는 우리가 임진일이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천하통일하고 한국과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 입장에서 한일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쪽에서 그 우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은 뭐 일본하고 많이 저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만은 실제로 좀 뭐라 그럴까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 수는 없길래 이런 조선통신사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문화 우수성을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이 뮤지컬은 저희가 지금 시니어 스태프에서는 저희가 영화도 만들었지만 저희가 사실 엄청난 큰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외국에서는 뮤지컬이 대표적인 뮤지컬이 무척 많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다운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우리 조선통신사 뮤지컬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조선통신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 기타 독주를 하실 분이 그 우리 한국의 비발디라는 전장수 작곡가예요. 국내 최초로 해서 그 뉴욕 카네기홀에서 기타 독주회를 하셨고 예, 그분이 지금 그 이걸 같이 한국 시니어 스태프에서 감독을 맡아서 만든 겁니다. 넘겨주세요. 어느 정도 역사의 근거를 두고 만든 작품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그 어느 예술 단체도 감히 이 조선통신사의 그 작품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네. 예. 전부 다 우리 전장수 작곡가께서 올라오시죠. 이렇게 그 좀 뮤지컬 여러분들 전부 다 곡 하나하나마다 대사 하나마다 작곡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전장수 교수신데 아주 그 대단한 작곡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대주의 뭐 중국은 크고 뭐 이런 교육에 좀 억눌렸던 기억이 나서 우리도 뭐 투란도트나 나비 부인이나 푸치니의 그런 작품 예 좀 뭐 난이한지만 그래도 어떤 상징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대주의를 벗어나고자 이런 작품을 기획하게 됐고요. 우리 오늘 뭐 한국 시니어 스타 옆에 이렇게 선포식 축하드리고 김선 이사장님하고 우리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작품 같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저도 뉴스만 뵀던 우리 뭐 권성동 의원님이나 우리 아까 회장님이나 모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장수 단장님의 기타 독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 교수님,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빛낼 멋진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저분들은 이제 이 모델로서 그냥 모델이 안 되시고 이미 큰 대회에서 상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눈에 많이 익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대상, 뭐 그랑프리 막 각종 대회에서 막 상 받으신 아름다운 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미스코리아 대회 같아요. 너무 네, 아름다우신 그렇습니다. 분들께서 예. 멋진 한복 패션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제목은 좋은 날 눈부시게입니다. 여러분 한복 패션쇼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전날 눈부시게 디자이너 김광자 선생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멋져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예, 대한민국을 멋지게 빛내게 하는 아주 천재 디자이너 우리 김광자 선생님. 아우 멋지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한복을 멋지게 디자인해 주신 우리 김광자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한복의 세계화 그리고 네. 첨단 디자인으로 어우 우리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우리 김광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자 선생님도 한복 입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아,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아름다우세요. 멋지다.